10년 전에 미국의 루이지애나에 허리케인이 왔습니다. 21일 동안 문에 잠겨서 홍수에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. 이 물홍수 가운데 21일 후에 생존자가 발견되었습니다. 전 세계 매스컴이 그 사람을 주목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을 듣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매스컴에서 마이크를 했습니다. 첫 마디가 뭘까? 근데 그분의 첫 마디는 21일 동안 물홍수에 있었던 그분이 한 말은 물을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.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언론이 있습니다. 그러나 우리 기독교 한국신문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정론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